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조찬주입니다.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진행을 맡은 조찬주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사람들을 떠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녀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릭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릭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본문을 통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나오미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이 언제였다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나요?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한 질문을 통해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하면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룻기는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니까 참 좋으네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시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사기는 정치와 종교의 타락한 모습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의 혼탁한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나요?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든 흉년은 우연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족은 경제적 위기를 느끼자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떠나버립니다. 나오미 가족은 그곳 모압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 우상 숭배의 땅에 살면서 그 가정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속한 곳의 관습과 법을 벗어나 내 신념을 홀로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머무르느냐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두 아들을 이방인 모압 여자와 결혼시킨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모압의 문화와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생활 10년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절을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5절에서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3절에서 죽고 남았으며 또 5절에서 죽고 남았더라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생활 10년의 결과로 잃은 것과 남은 것이 있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고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남편과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렇게 극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자극했을까요?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주를 결정하게 된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에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먹을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나오미 가족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나오미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결정할 때, 이사를 갈 때라든지 직장을 옮기게 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제 6절로 넘어가 볼까요? 6절에서 나오미를 주어로 했을 때 따라오는 세 가지 동사를 찾아보면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듣고입니다. 우리들은 편안할 때는 모르다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먹을 것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방 땅에 살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나 살면서 익숙해진 모압 땅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빈곤의 시기는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들을 수 있는 비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꼴 좋다. 그럴 줄 알았어.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과 고향을 버리더니 염치도 없지. 어떻게 저꼴로 돌아올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때 모압 여인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3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본문을 봤을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가깝고 서로를 매우 아끼는 사이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자부들과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본문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 때문입니다. 바로 함께입니다. 6절에서 두 자부와 함께, 7절에서 두 자부도 그와 함께, 10절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을 관찰하면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좋은 아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에 머물라고 했을까요? 모압에 남는다면 그 며느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데려가려다가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 이제 며느리들을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갔을 때 이방인으로서 겪게 될 며느리들의 삶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이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수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대신 대를 잇게 해주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미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 남편을 다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아들을 다시 낳는다 해도 그 아들을 통해 며느리들이 대를 잇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며느리들이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여호와께 받는 벌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 며느리들에 대한 아픈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과 오르바의 마지막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각 어떤 결정을 했나요? 오르바는 시므온에게 입맞추고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뜻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부부 사이의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절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17절에서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라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두 가지가 다 베들레헴 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모압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는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것이 룻에게 미친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에게도 따르고 싶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고향 땅, 친정 식구, 친구와 이웃들, 문화, 관습, 모압의 신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편안하고 익숙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룻이 베들레헴에서는 이방인으로 멸시와 가난, 낯선 문화와 사람들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각오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각오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며 함께해야 할 나오미는 누구인가요? 그를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익숙한 것 또 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귀향에 대한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한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19절에 네가 나오미냐라고 묻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언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요? 조그만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같이 흉년의 시기를 맞았으나 더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소식이 사람들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은 나오미의 모습이 많이 상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호칭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20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마라는 쓴맛,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왜 자기 스스로를 마라라고 생각할까요? 어떨 때 우리도 자신에 대해 마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빈손의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빈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빈손의 때를 맞았을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빈손의 시기에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예민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읽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감수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면 지금 돌아가야 할 베들레헴은 어디인가요? 이 두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에 대해서 성경은 22절에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며 1장을 마무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맞이한 것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라는 말에서 왠지 희망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 두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